어디 올 것 같아요? 아, 오늘은 하체 운동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하체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가지고 하체 운동 좀 더.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시면? 아, 조만간에 그 엄청나신 분과 하체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열심히 안 하다가는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아, 그래서 이제 데드리프트랑 뭐 이것저것 오늘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웜업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자, 저 지난번에도 구독자 피드백 한번 했는데 아니 벌칙 건드렸다는 놈 누구야? 조만간 다이어트 들어가니까 귀엽게 봐주십시오. 갑시다. 스트랩이 바뀌셨네요. 아, 예. 저번에 장비 리뷰 영상에서 제가 가스프 제품들을 많이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기 이제 발목을 들어가는 회사에서 나온 스트랩인데, 아, 대표님이 자신 있다. 한번 해보자. 한번 새 스트랩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간지가 나요. 로고 자체가 좀 빛납니다. 근데 로즈골드 색깔인데 좀 빛이 나서, 근데 또 검은색으로 심플하게 좀 매치를 해서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서 팁! 여러분들 스트랩을 매실 때 이거를 막 이렇게 차시는 분도 있어요. 막 여기다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아니면 이제 매듭을 반대로 이제 껴가지고 반대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매듭이 이 중간 손가락 쪽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얘를 내 손목에 끝까지 쭉 당겨서 견고하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이 줄이 내 엄지손가락 방향 사이로 이렇게 딱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스트랩의 착용 방법입니다. 딱 느낀 거는 올인원 느낌? 그러니까 막 엄청 고중량의 리프팅에 쓰기에는 조금 가벼운 느낌도 있고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뭐 해봐야 알겠지만 초보자부터 상급자까지 그냥 일반적인 운동하는데 좀 한 필수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스트랩이에요. 막 엄청 매니아틱한 스트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누가 걸어놨는데? 이게 제일 그거 아닌가? 국민 스트랩! 누가 걸어놓으신 거예요. 진짜 리얼 상황, 100% 리얼 상황인데 조금 비교해보면 확실히 패턴이 달라요. 이거는 그냥 미끄러지는 타입인데 얘는 뭔가 이렇게 막 패턴이 있어가지고 손에 촥 감기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패드 부분이 더 견고합니다. 이런데 마감 처리나 이런 게 좋네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제 운동 장비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이런 광고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부산 가려면 이 정도 해야 되나? 그 저번에 김건우 선수님이 올린 영상을 봤어요. 아,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야, 이 둘이 하체 운동하면 헬창들한테 이만한 포르노가 없다. 아, 근데 그 기대에 충족시켜주고 싶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힘 빼면 안 돼. 오늘 몇 킬로까지 가지고? 일단 좀 컨디션 좀 보고, 느낌만. 이거 써보니까 손목 패드 이거 고중량 했는데도 길도 안 들인 건데 안 아파요, 일단. 아, 이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반 스트랩이랑 다르게 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된 이 논슬립 패턴, 어우러져 있는 박음질의 견고함의 상태. 그러니까 한번 사면 오래 쓸 것 같다, 이런 느낌. 한 가지가 마음에 드는 게 더 있었네요. 광고 제가 승낙을 하니까 일단 이벤트 하겠다, 가격 할인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베스트 리뷰를 선정해가지고 뭐 20만원 상당의 조던을 사주시겠대요. 원하시는 거 사주겠답니다. 아, 물론 20만원 상당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대표님이 화끈하시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마트 스포를 통해서 뭐 구매를 하셔서 리뷰를 해서 많은 혜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길이 좀 별로 아직 안 들어서 이 이상 고중량부터는 좀 제 원래 쓰던 스트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굴 터질 것 같아. 이봐, 세 개 한다. 세 개?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 나약한 신체가 버텨주지 못했네요. 아 진짜로 진짜로 한 두 개 이상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매번 같이 하죠. 요즘 좀 같이 많이 했고요.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훈련법 중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립을 해놓은 그 훈련법 있잖아요. 그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도 하시되 여러분들 몸에 뭔가 기울여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해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건너뛰는 건 아니고 이미 데드를 많이 해가지고 느낌이 왔습니다. 두 번이나 어려워서 한 번 더 했어. 다리가 예 커지다 못해서 이제 짧아 보이기 시작. 아 그런가요? 좋은 겁니다. 와, 렉 페이스. 여기 두 장, 이유는. 원판 못 참겠어. 시간이 없어. 빨리 원판 찾으러 가야 돼. 자, 원판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빨리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살짝 피크 시간 되어가지고 반으로 낮추는 대신 원렉으로 바꿨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느낌 왔을 거예요. 아, 이 세션 들어가겠구나. 자꾸 출구 쪽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네? 아니 도망가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럴 리가요.
아. 발이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아, 봤어? 아, 봤어? 이건 일부러 하기 힘들어. 마음에서 나와야 돼. 아. 아. 앞다리 끝. 자, 오늘도 하체 운동 즐겁게 빡세게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다리 느낌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제가 오늘 선두에 말씀드린 발몬드 스트랩, 제가 오늘 써본 결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24,900원에 할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까지 리뷰를 작성하신 분들에 한해서 베스트 리뷰를 작성하신 분에게는 조던 20만원 상당의 원하시는 모델로 증정을 한다고 하시니까요. 가성비 좋은 스트랩과 조던을 동시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밑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박재훈 유튜브를 보고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리뷰를 쓰시면 베스트 리뷰에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꼭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 부상 없이 즐겁게 운동 즐기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